네, 제가 홀짝홀짝 잘 먹습니다. 아, 도대체 그런 술을 어디서 먹는 거예요? 그런 술은 네, 이제 뭐 편의점에도 있고요. 네, 약간 많이 뜨니까요. 네. 집에서 말하고. 요즘은 위스키가 가까이에 있어요. 네, 예전처럼 어둠의 세계에서만 마실수는 아니라 요즘은 네, 동네 슈퍼에도 있고 마트에도 있고 너무 우리 가까운 원주시는 집에서 위스키 얼마나 즐기시죠? 네, 오늘 잘 말하고 네, 챙겨 말하고 오늘 네. 챙겨 괜찮았습니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 연수 씨가 술을 못해요. 네. 정말로. 네, 제가 술을 솔직히 잘 못합니다. 네. 근데. 아까, 네, 전 술을 많이 마시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아까, 우리, 셰어더비전이 콘서트를 하면서, 아까 잠깐 인터뷰를 하는데, 좋은 문구가 있었어요. 들어서는 순간보다, 돌아서는 순간이 더 감동이라고. 제가 근데 이 문구가 왜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게 이제 네. 뒤끝이 없는 아 뒤끝이 없다. 용주 씨한테는 이게 숙취 있으신 분들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 민철을 네 한번 한잔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이 기가 진짜 이러지 아 그야말로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아니 이게 술이란 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도 어떤 남자들의 말 그대로 어떤 비전을 나누자라는 뜻에서 모이기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취지의 캠페인에 저희가 참여해서 이렇게 부대에 서있다라는 게 영광이라는 말 드리려고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버티시니까 여러분들 이상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게 올라오고.